네, 마련한 종목 좀 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 좀 분석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종목 2차 전지 쪽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예, 캠트로스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그 전해질 쪽에서도 전해액 첨가제에 대한 부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요. 전해질 첨가액이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요. 최근에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화재 방지 그리고 배터리의 효율성에 대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배터리 전해질 첨가제 쪽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단에서의 움직임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뭐 전해질에서부터 전해질 첨가액 또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계속해서 종목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사실 2차 전지의 수혜를 조금을 받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지금 뭐 그 전에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전해는 다른 부분,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에서의 첨가제, 접착제 쪽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체 매출액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액이 아직도 좀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그 매출에서의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액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경우에, 비중 확대될 경우에 앞으로의 시장이 더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캠트로스 일단 이틀 내내 빠졌어요. 네. 지금 종목은 그래도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버틸 만한 종목, 좀 가져가야 할 종목으로 보이는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매수가도 나쁘진 않겠고요. 지금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쉬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좀 이제 관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하고 계셔도 된다, 버티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매수가는 뭐 16,000원 미만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SK그룹의 뭐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뭐 그 조망 같은 뭐 또 계획들 나온 거 보면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오늘 증시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외에는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힘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SKIE 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중에서 하나입니다. 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해질까지 4대 핵심 요소 중에서 이제 분리막 쪽에서 사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리하게도 봤을 때 이제 습식 분리막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좀 어느 정도의 좀 선두권의 지위에 있는 탑티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흔들림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많이 못 갔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이제 분리막에 대한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약세를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이야기도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SKIE 테크놀로지가 조금은 좀 불안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는 사실 2025년 이후 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확인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SKIE 테크놀로지의 분리막에 대한 기술력은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도 첫 생산 거점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폴란드 공장을 가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3분기에는 테스트 공정을 이루어지고요.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는 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생산력 확대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분리막 시장이 그럼 앞으로 조금은 하향 추세냐라고 봤을 때요. 그 부분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LG화학이 SK그룹의 SKIE 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사실은 좀 워낙에 좀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도레이와 함께 합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분리막 시장에 대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요. 결국은 이제 배터리 3사가 결국은 최대한 이 소재주 쪽에서의 내재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우리 완성차는 배터리 쪽의 내재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이 소재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내재화 시킴으로써 사실은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LG화학이 분리막 쪽에서의 지금 진출을 좀 염두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했을 때 SKI 테크놀로지의 지금 입지는 좀 더 굳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정고점은 24만 9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최근에 조금은 좀 급등락이 좀 등락이 좀 이어졌고요. 네. 최근에는 20만 원 선을 일단은 좀 밑으로 떨어지면서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지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19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은 좀 장기 추세로 가져가신다면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IE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2차 전지 섹터가 보면 뭐 변동성 심할 때도 좀 견조한 흐름이 있고 네.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상승할 때는 약간 더 조정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지금 흐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쪽 대장주들보다는 또 소재 부품단들이 또 힘이 네, 또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 이 당분간 어떻게 흘러갈지 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차 전지 이제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시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상반기부터 3분기까지 수익률을 거의 책임져줬던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배터리 3사의 흐름이 이제 대장주의 흐름이 워낙에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이제 지금은 대형주의 시장보다는 중대형주, 중소형주까지의 시장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이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고 여전히 대외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주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 패시브 자금 같은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여전히 중소형주 중심으로의 지금 소재단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장이 오히려 좋을 때는 좀 쉬어가는 그렇죠. 참 이렇게 네.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급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쉬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재단에서의 좀 더 깊숙한 부분들의 새로 발굴된 종목들의 흐름은 여전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맞아요.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 섹터가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대장주인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쉬어가는 동안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시장을 다 이끌어줬어요. 그렇죠. 예, 그를 네. 통해서 그에 연관된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 밑에 소재단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유망한 섹터로 보기엔 2차 전지를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낙폭이 과대했다라거나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저는 좋게 뷰를 네, 보고 네.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역시도 최근에 흐름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사실 조금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좀 이제 19만 원 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네. 다시 수급이 몰려든다면 수급이 조금만 돌아선다라면은 다시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강한 에너지가 있지만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좀 빠질 때 사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네. 성장성 그리고 매력이 분명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그러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매매 전략은 19만 원 초반대에서는 분할 매수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정고점이 24만 9천 원이었는데요. 24만 원 정고점에 근접하면은 일단은 1차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8만 원대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만약에 18만 원까지 뚫고 내려간다라면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2차 전지 네. 관련해서 오늘 또 쉬어가는 또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아무래도 2차 전지도 결국은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쵸. 최근에 이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쵸. 오늘은 네.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맞아요. 보이고 있 라는 점에서 결국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지금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쉬어가고 오늘은 기존의 이제 원전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각국 입장에서도 이제 전력난에 대한 부분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는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오늘은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신재생 쪽 이제 그런 쪽 에너지 쪽
쪽은 조금은 쉬어가고 원전주 쪽이 올라가는 이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흐름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네. 또다시 또 이제 순서가 또 바뀌게 된다면 다시 또 2차전지 쪽이 다음 주 또 그다음 주 좀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2차전지가 다시 또 올라오는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어떤 워낙 전력난에 따른 에너지 공급 이런 부분들이 어찌 조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가지만 또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에너지들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와이런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염정 팀장께서는 2차 전지 쪽으로 섹터를 다 잡으신 것 같아요. OCI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OCI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소재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먼저 그 부분을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OCI는 2차 전지 쪽에 음극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업을 진출하겠다. 포스코 케미컬과의 합작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기대감은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 실적이라든지 매출액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된 점은 아직 아니다. 기대감으로 사실 기대감만으로도 사실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흐름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네. 최근 들어 사실 9월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너무 많이 네. 오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상승분을 조금은 이제 반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OCI는 사실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또다시 이제 실적을 가장 뒷받침하고 있는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이 폴리실리콘의 원재료인 메탈실리콘을 다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메탈실리콘의 이제 국제 메탈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판가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태양광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또 에너지랑 또 연관이 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앞으로의 부분 때문에 오늘은 뭐 원전이도 움직이기도 한데요.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신재생 쪽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뭐 이제 풍력, 태양광을 들 수 있는데 사실 풍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사실 안정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사실 바람이 안 불게 되면 풍력 에너지는 사용할 수 맞아요. 없다라는 부분. 태양이 하지 못 쓰고. 네. 그렇죠. 뭐 태양이 뭐 태양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체적으로는 태양 에너지는 좀 더 안정적인 안정적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 태양 에너지는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지만 네. 실제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대란, 원전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OCI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저는 버텨도 되는 구간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다시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기보다는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버티고 계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OCI와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또 KCC인데요. 이 실리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아까 메탈 실리콘에서 폴리 실리콘과 유기 실리콘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원재료는 동일합니다. 메탈 실리콘 동일한데요. KCC는 유기 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폭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지선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매매 전략 들어보고 싶네요, OCI. 네. 네, OCI 같은 경우 지금 추가 매수 구간보다는요, 지금 버텨도 되는 구간으로요, 약 14만 원대에서 만약에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실 분들은 14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라고 한다면 그냥 정고점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7만 원에서 18만 원대로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여전히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 속에서 소폭의 조정받고 있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하기에도 조금 조정받고 네. 있는 정도의 낙폭이 있는 세 가지 종목, 캠트로스, SKIT 테크놀로지, OCI까지 뭐 결국은 상승 모멘텀, 또 성장성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버텨도 되고 또 매매 전략까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 코너 또 분석해 주신 분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염정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